오늘은 양복 바지 다찌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이 바지는 참 이상하네요, 바지가. 이거 맞춤 바지라고 하는데요, 바지가.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연구 대상이에요, 이 바지가. 자, 어떻게 되었냐면 이 바지는. 자, 이 미디가 굉장히 길어요, 뒷 미디가 이렇게. 긴데, 엉덩이를 맞는데, 돌아가는, 삼각으로 돌아가는 엉덩이 밑에 이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은 엉덩이가 맞아요. 엉덩이가 크지 않아요. 이게 크지 않고 엉덩이가 좁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좁은데, 미디는 길어요. 참 골치 아픈 바지네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이게 치마 바지처럼 미디가 얼마나 긴지. 그런데다가 엉덩이 삼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부분 있죠? 바지 여기 선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는 삼각 부분. 여기 엉덩이가 딱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지가 조금 연구 대상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 입혀보니까는 이힘 밑에, 주머니 밑에, 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면, 말하자면 여기 돌아가는 부분 있죠. 여기가 딱 맞아요, 바지가. 근데 미디는 길어요. 자, 이 바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리고 통은 줄여달라는데, 통은 그렇게 넓은 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이 입는 바지통, 8인치가 안 되는 바지. 지금 현재 이 바지가 8인치 바지인데요. 그렇게 넓은 바지가 아닌데도 바지가 별로 안 이쁘고 굉장히 이상해요. 근데 손님이 말할 때는 이 바지는 맞춤 바지래요. 맞춤 바지. 맞춤 바지라고. 그래서 이제 기장도 이만큼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1인치. 기장 1인치 올리고. 자, 다찌해 봅니다. 자, 통도 8인치니까 딱 4분의 1이나 8분의 3만 줄여줄 거예요. 더 이상 줄여주면 안 돼요. 어르신들은 이런 양복은. 그럼 이렇게 이제 초크를 표시를 해놓고, 자, 주머니 밑에서부터 딱 8분의 1 잡아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다찌를 한번 해봅시다. 바지는 다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다찌가 뭐냐면 그 바지를 입혀보고 어떻게 바지를 줄여줄 것인가를, 나 이거 뭐라 그러는가, 이거는 뭐, 건축으로 말하면 설계도를 딱 그린다 그러잖아요. 도면을 싹 그려야 돼요. 바지 재단을 다시.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바지는 미디가 일단 뒷미디가 기니까 미디 뜯어줘야 되죠. 자, 그럼 뜯어갖고 미디를 다시 해줘야 돼요. 미디를 좀 잡아줘야 되고. 자, 밑단을 뜯어야 되죠. 자, 옛날에 양복 바지들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미미지로 해서 이렇게. 미미지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자, 지금 옷수선 교실이 아니고 옷수선 하시는 분들은 미미지 정도는 다 아시죠? 자, 그럼 이 바지단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봉은 안할 겁니다. 여러분들 재봉은 다할줄 알죠? 바지 박아가지고 뜯었다 붙이고 뭐 오버레코치 이런 건다 할지 알죠?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겠어요. 그거는 미싱으로 하면 돼요. 근데 바지가 이렇게 생긴 바지를 어떻게 다시 재단해서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는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다찌한다 그래요. 다찌. 네, 다찌한다는 말 많이 쓰죠. 이제는 다찌가 뭐냐고 이제 다찌 딱 나오면 아이 사람이 뭐 한다는 걸 여러분 딱 눈치챌 수 있죠. 다찌는 그 옷의 모든 수선을 할 것을 다시 다 계획하고 그리고 만드는 거예요. 뜯을 거 뜯고 다릴 거 다리고 다시 옷을 해줄 준비를 싹다 하는 게 다찌라 그랬어요. 자, 거기는 지금 이 바지의 재단도 다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제 밑단을 뜯었어요. 그래서 오늘 재봉은 안할 겁니다. 다찌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지 고쳐주러 왔는데 어떻게 바지 고칠 것인가 계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어디를 뜯어야 됩니까? 이게 뒤에 뒤꿈치 대는 거 뜯어야 되겠네요. 뜯습니다. 1인치 기장 올려주니까. 자, 이게 맞춤 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완전 양복 바지죠. 여기서 뜯어봅니다. 자, 이렇게 탄력을 위해서 뜯는다 그랬죠. 내가 이상한 여자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사나운 여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뜯는다 그래서 저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뜯어봅니다.
그래도 나 생지 하나도 안 찢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걸 이제 뜯어냈어요. 자, 이거 뜯으면 다시 붙여줘야죠. 양복 바지니까. 저도그나 맞춤 바지니까. 옛날에 맞춤 바지는요, 이 미미지, 이 천에 보면 미미지 있죠. 안 풀리고 하는 양, 그 다대 쪽에 안 풀리는 천, 그거를 미미지라 그러는데, 이 미미지를 잘라가지고 바지 단 전체를 다 붙여줬거든요. 자, 이 바지는 그렇게는 안 해놨네요. 자, 이 바지가 좀 이상하니까 미디를 뜯어야 되겠죠. 미디 뜯어갖고 한번 봅시다. 바지 도대체 생각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놔서 바지가 이렇게 됐는가? 자, 이렇게 뜯어봅니다. 맞춤 바지라는데 재단이 왜 이렇게 됐는지. 뭘 잘해주겠다고 이렇게 미디를 길게 빼가지고 엉덩이는 맞고 미디는 길고 도대체 엉덩이도 같이 커야가 이게 아 그런갑다 하지. 엉덩이는 맞는데 미디만 크면 바지가 어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 바지는 보니까 미디를 길게 해주려고 이 사람이 그렇게 뚱뚱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양복 바지 이런 것 정도면은 66인치 깡일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렇게 삼각까지 대놨네요. 바지하고 대면 이게 66인치 깡 바지들이 어지간하면 다 같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 삼각까지 다시 붙여놨어요. 우리가 천집에 가서 보면 여름천 같은 경우에는 4-4인치 이렇게 다음에 때가 겨울천은 6-6인치 그렇게 되죠. 6-6인치면은 좀 뚜껑이 넓죠. 그러면 그 바지 사람 몸통이 그 안에 이렇게 한쪽 한쪽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4-4인치 같은 건 다 안 들어가거든요. 한쪽씩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바지는 6-6인치 보통 겨울 바지 겨울 양복층 이런 건 다 6-6인치 4-4인치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삼각까지 붙여져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한번 다려보는 거예요, 이런 바지는. 자, 그리고 주머니도 보니까 한번 수선을 했어요. 그래서 엉덩이는 맞춰준 것 같아요. 수선을 한번 했네요. 수선을 한번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주머니까지 뜯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바지가 보니까. 자, 그렇게까지 해주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한번 펴볼게요. 자, 바지가 어떤 모양으로 나와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아, 제가 이 바지를 다리에서 딱 보니까요. 이 옆선의 핏이 바지가 손님이 넓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게 바지 핏이 완전히 밑에는 조금 좁은데 제일 곡선이 들어가야 할 무릎선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지가 손님이 입을 때 바지가 안 이쁘고 통이 넓다 그러는 거죠. 자, 무릎선을 한 이 정도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요 밑에 통은 지었을 때 8인치밖에 안 됐으니까 기본 통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모양을 내줘야죠. 그리고 허리선 주머니 밑에까지는 그렇게 바지가 큰 바지가 아니고 궁둥이로 돌아간 여기는 작다 그랬어요. 바지가 오히려. 자, 그러면 여기 재단을 요 안다리를 보기 전에 밑에 여기 다리에 곡선을 그려서 바지 모양을 내주고 가자고요. 자, 그럼 여기서 다 보니까 여기는 바지 통은 4분의 1만 줄여줄 거예요. 어르신들은 7인치 반 양복 바지가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바지 곡선을 잡아줍니다. 자, 곡선을 잡아줬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 여기가 재단선이에요. 여기가 지금 박음선인데 요만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지선 이렇게 삼각으로 해서 배가 불렀다는 결론이죠. 그럼요. 여기서 지금 이 바지를 보니까 그렇게 엉덩이가 그렇게 작은 바지는 아니었어요. 그럼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니까 바지가 이뻐졌네요. 벌써 바지가 이뻐졌어요.
벌써 바지가 이뻐졌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를 조금 더 곡선을 조금 더 작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리 여기를 손봐야 된다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저기를 손봐야 된다는 결론이 안 나와 있으면, 그런데 여기를 약간 0.8cm 안으로 밖으로 내줬어요. 자, 그렇고 나머지 이제 또 이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바지 이쪽은 이뻐졌네요. 이렇게 한번 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선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찢어진 데 꿰매주고 뭐 소매 올려주고 이런 거는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선을 할줄 알아야 되는 것. 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옷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뭐 어떻게 잘못됐는데 이걸 잡아내는 게 수선이에요. 그럼 보는 눈을 여러분 감으시기 바래요.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여기는 크다지 안 따리는 크다지 문제가 없어요. 자, 앞판인데요 지금 현재 이 곡선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크게 줄여줘야 할 거는 없고요. 여기서는 통을 약간만 잡아주면서 곡선만 안 따리 곡선만 약간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곡선만 약간만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다리까지는 손대지 않을 겁니다. 이안 따리 가운데까지는 이렇게 딱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궁뎅이가 뒤집어 돌아갈 때가 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미디를 잡는 도구 앞에 미디까지 다 잡아버리면 허벅지 여기 작아집니다. 그지?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미디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안다리도 약간만 8분의 1만 잡아주면서 뒷다리를 많이 잡아줘야 돼요. 그럼 뒷다리를 무릎선까지 뜯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릎선까지 뜯어봐야 돼요. 이거는 같이 잡아주는 게 아니고 뒷다리 있는 쪽에만 빼줄 겁니다. 뒷다리가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바지는 뒷미디가 너무 길어요. 바지가 처져요. 그래갖고 궁뎅이가 팍 처지거든요. 그럼 이걸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도 뒤쪽이 워낙 미디가 길기 때문에 앞다리는 조금 잡아주면서 뒷미디는 좀 많이 잡아줘야 돼.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여러분들 카메라로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카메라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뒷다리가 여기, 뒷꽁댕이가 여기예요. 그럼 제가 잡아주려고 하는 거는 뒷다리 있으면 빼줄 것이, 이 정도는 빼줄 거예요, 이 정도. 지금 삼각으로 붙여놓은 이걸 완전히 빼버려도 될 만큼 뺐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하니까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니까 여기가 어때요? 여기가 이렇게 모자라죠, 이렇게. 앞판이 튀어나오고 뒷미디는 땡기죠. 왜냐면, 이 삼각 부분이 바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걸 잘라낼수록 이것이 요 이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파졌죠. 그럼 여기 미디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분량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지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남아요. 아주 이거 시제 분량 남을 만큼 되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최소한대로 이게 박힐 만큼 내주고 살짝 이 셀로 주면서 이렇게 당기면서 박아줘야 돼요. 맞춰서.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앞다리는 4분의 1 약간 안 되게, 뒷다리는 1인치 가량 뺐습니다. 이렇게 재단을. 자, 이렇게 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대고 이 뒷다리는 어떻게 지금 가야 되냐. 이렇게 해서 지금 재단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뒷다리 재단이 지금 껍데기에서 이만큼씩 없어졌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재봉선이 여기예요. 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미디가 이만큼 빠졌는데도 그래도 길것 같아요. 미디는. 근데 더 이상은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바지는. 더 이상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바지는. 다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는 앞판에서 한 다리에서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까 한 다리는 사람 다리는 똑같잖아요. 두 개니까. 그러면 다른 다리는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더 신경 쓸 거는 없죠. 더 머리를 굴려야 할건 없어요. 예요. 한쪽 다리에서 다 해놨어요. 근데 이제 다 해놨는데 요 우리 뒷다리 웅댕이 삼각을 어떻게 뺐는가 한번 봅시다. 참 골치 아파요. 이게 여기 한번더 이렇게 박아놓은 걸 오도시라 그러는데요. 여기까지 뜯어야 돼요. 이렇게 뜯는 거 진짜 귀찮은 일이죠. 오도시까지 뜯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도 방법이 없어요. 시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뜯을래요. 뜯어봐야 다시 그대로 박아줘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더 처지고 할 수, 쳐내주고 할수 있는 그게 없어요. 왜냐면 이 미디어 여기가 딱 맞기 때문에 더 이상 쳐내줘도 안 되고 본다고 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놔놓을 거예요. 뜯어봐야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죠. 그거 뜯어갖고 더 줄여주면 바지 못 입어요. 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한쪽 다리는 원래 회전 그대로 이렇게 다시 할 겁니다. 중요한 바지 닿지 않은 거예요. 이 바지는 좀 이상하게 해놨다. 자, 이 바지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자, 보세요. 이쪽으로, 이쪽 판을 보고 뜯었으니까 이쪽 판을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삼각 부분을 너무 팽 돌려갖고요. 너무 픽 돌려놨어요. 픽 돌리고 꼴랑기를 길게 해놓은 거예요, 이 바지를. 살짝 요렇게 돌아와서 꼬랑지가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꼬랑지라고 이거는 그래서 바지 재단이 잘못된 거예요. 재단이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는 어떻게 없어진 천을 어떻게 붙여서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궁뎅이 더도 궁뎅이 밑에는 없어서 해줄 부분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한쪽 다리를 그대로 두고 재단을 했으면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다 했어요. 이제 바지에서 이 바지의 문제 해결을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재단해주고 바지 곡선 내주고 바지통 재단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궁뎅이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능력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이런 터치를 못하죠. 이제 똑같이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그럼 이제 곡선은 이뻐져요. 곡선은 이뻐지고. 목선을 입어주고 이 손님이 지금 맞춤 바지라 그래가지고 자 그럼 또 이제 이쪽도 똑같이 재단을 같이 하고 한쪽 뜯어서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무릎선까지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똑같이 체크를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무릎선을 약간 이쁘게 만들어서 곡을 만들어주고 실라인을 만들어줘야죠 바지를.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도 같이 뜯어야 되죠. 자 뜯겠습니다. 여기도 뜯어야죠. 한쪽을 더 빼낼 거니까 이렇게도 됩니다. 똑같이 뒷판을 이렇게 놓고 자가 그려져 있던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놓고 똑같이 이렇게 재단을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펴서 똑같이 해도 되고 자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똑같이 흔들려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삼각으로 붙였던 이거는 떼내 버릴 거예요. 이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 끝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뜯을 거예요. 오바르크를 치고 해야 되니까 시접 잘라버리고 오바르크를 치갖고 바로 미싱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잘라버릴 거예요. 여기는 잘라버리고 미리 자르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잘랐어요. 이제 미싱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 해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닫지 한다는 거. 자, 이래서 이제 가서 받고 또 딸 거 따고 오바를 거 칠 거 치고 해서 예, 마무리 해주면 되죠. 자, 가장 중요한 바지 닫지 한 개 해봤습니다. 양복 바지. 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바지 보는가 이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현장에서 이런 것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하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짐작을 해야 되겠죠. 바지 들어오면 해봐야 되겠죠. 자, 네, 오늘은 이 바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바지가 들어올 때 아, 내가 문제 해결과 바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찾는가를 여러분 여기서 이런 쪽으로 캐치를 하십시오. 오늘은 그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